네, 오늘 제가 수원 시립 스페이스 광교에 왔습니다. 지금 전시가 이제 개막을 앞두고 뭐 기자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우리 이번 전시를 담당한 우리 윤여진 학예서를 통해서 이야기 잠깐 더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전시 준비 과정에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 광교의 윤여진입니다. 이번 전시는 인류가 직면한 생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전시로 전시 제목은 찬란하게 울리는 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총 6명의 작가가 참여했고요. 전소정, 양미나, 에이스트릭트, 박형근, 장종환, 부지연 작가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디스트릭트의 아티스트 유닛인 에이스트릭트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에이스트릭트의 작품인 모란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영국에서 처음 보여줬던 패널 두 개로 설치했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패널 한 개와 유리를 설치한 방으로 구성이 되어서 굉장히 공간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오셔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시를 둘러보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설치 미술, 뭐 부지연 씨 작품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뭐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이런 작품들, 또 장종환 씨죠. 네, 그 장종환 씨 페인팅. 그래서 이 오시는 관람객들이 다양한 미술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작품과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전시입니다. 여러분들 이곳 많이 찾아주셔서 이 전시 많이 관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는 방에서 보이는 왼쪽의 작품, 부지연 작가의 작품으로 저희 전체가 끝나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전소정 작가의 작품으로 관람하시겠습니다. 이 지금 입구에 보시면 층층이 되어 있는 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생태학적 가치라 울려 퍼지는 파동을 저희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으로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서 이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이런 벽의 구조로도 한번 표현했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디지털이 변환되면서 생겨난 오류를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의 분위기일 때도 있고, 또 적대적인 관계일 때도 있고,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는 이 민화 같은 가약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가약이고, 가약은 당시는 실제 북한의 연주자가 한 것으로 남과 북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음악으로 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두 번째 양미나 작가. 아버지, 네.
그래픽을 사용하실 때는 인공지능을 네. 사용하시지 않았나요? 아, 제가 원래는 제 보통의 작업들은 대부분 다 인공지능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 단식 같은 경우는 단순한 조형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3차원 그래픽으로 제작을 해봤고요. 인공지능을 쓰지는 않았지만 프로시저럴 한 뭔가 그러니까 생성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 있는 3D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앞쪽의 공간의 가운데에 화면이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쪽 옆에는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인해서 작품은 굉장히 공간감적으로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입구 쪽에서 보았을 때는 컬러 버전의 색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란의 꽃 형태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흑백으로 된 모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고요. 작년에 영국에서 공개가 되었을 때는 50인치 정도의 패널이 두 개가 설치가 되고 가운데로 이제 관람객이 지나다니면서 모란의 형태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개의 형태와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란이 가지고 있는 구의 상징이나 영원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와 함께하는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조금은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 모란이 가진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에스티트와 제작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부터는 2부인 울리는 공생의 작업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2부에서는 박형근, 장종환, 구지연의 작업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앞쪽에 보시는 박형근 작가의 사진 작업을 보시겠습니다. 박형근 작가의 사진 작업은 사진이 가지고 있는 매체의 특성을 조금 예술적으로 승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의 색감이 사진이 실제 보이는 그대로이기보다는 조금의 예술적인 기법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아니면 변화된 장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도 동굴입니다. 이쪽 동굴 안에 굉장히 많은 위에 있는 얼음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있다 존재하는 것들을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완성된 작업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작업을 사진을 합성하고 같이 겹쳐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새롭게 새로운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 작가입니다. 오늘 마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저기 기자 간담회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연 이미지들을 여러 매체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것을 재조합하거나 아니면 뒤에 보시듯이 이렇게 의인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초현실적인 상황이나 풍경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설치를 하기도 하고 여러 매체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저는 어떤 작품 통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뭐 불안이나 아니면 어떤 모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유머러스하게 네. 초현실적으로 이렇게 중화시켜서 좀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작품 보시면 저기 이제 생명필 시리즈들은 이제 2016년 작품들이고 그리고 최신은 뭐 2022년 작품들까지 좀 다른 연도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생명필 작업 예전에 많이 진행했던 작품들이고 요즘에는 여기 보시면 제가 믿음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많은데
뭔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었을 때 어떤 드러나는 풍경들 그런 거에 이렇게 좀 제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맹목적으로 만든 건강식 이런 것들 좀 이제 의인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건 이제 간 모양의 어떤 설문지고 이거는 이제 그 밀크시스의 원료가 되는 엉겅퀴인데요. 그런 엉겅퀴가 뭔가 이게 간을 뭔가 피에타라서 고등한 뜻이 아닌 뭐 이런 표현식적인 장면을 연출해서 이제 그리고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안개가 스크린으로 생겨서 새로 빛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연기의 냄새가 나지만 저희가 화재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뻥그 잡듯이 나는 냄새고 인체에는 굉장히 무해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보시겠습니다. 이 작업은 부지연 집어 등으로 많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지연 작가의 신작이고요. 신작으로 그동안 부지연 작가가 바다에 대한 기억을 많이 이야기했다면 지금 이 작업에서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불빛 하나로도 이 어둠 속에서 그리고 폭우와 함께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빛이 있기 때문에 빛 자체가 가진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빛이 많이 일상생활에 있다 보니까 그런 빛공해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최소한의 빛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빛이 천천히 움직이고요. 그 안에 연기와 함께 새로운 빛의 길을 보실 수가 있고 빛이 이동을 하면서 색이 조금씩 변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시면서 이렇게 몸에 닿거나 하면 빛의 길이 몸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아니면 빛에 물든 빛이 지금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이디가 왔을 때 빛의 길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몸에 그래도 빛의 길을 더 확인하실 수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빛의 길을 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데요. 이 전시 공간에서는 빛의 길을 인식하고 또 따라가 보면서 또 다른 하나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집어등에서 지금 물이 조금씩 나오는 물방울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이 나오고 안쪽에 있는 수조의 물이 다시 수조의 다른 물 곳간으로 가고 또 다시 그게 위에 펌프로 가서 내려오는 순환의 구조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못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각심 그리고 물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작가는 이러한 작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이동하셔서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한번 관람해 보시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물방울만 보임으로써 작품에 가진 이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깊이는 지금 5cm 정도 되고요. 이게 저희가 바닥에 새로 제작한 거기 때문에 평탄화 작업을 해서 깊은 쪽에는 7cm에서 8cm 정도가 되고 평균적으로는 5cm로 맞춰서 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신 앞에 주황 소금의 단이 있잖아요. 저만큼의 수조 깊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 이곳에 있는 물은 계속 순환이 되고 증발이 되어서 저희가 하루에 3번 정도씩 물을 보충을 해주고 물이 계속 순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앉아서 보시는 걸로 해서 이제 저희 전시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네, 작품에 대한 질문.